합기도며 못하는 운동이 없는 동생이었다. 경호학과에 진학할 정도로 몸쓰는 일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사고가 몰고 온 좌절이 깊었었다. 안 자네. 뭐 먹으러 가지? 응? 명종이랑 뭐 먹으러 가? 뭐 먹는다는데? 아무거나 먹는데. 아무거나 저녁이나 뭐. 와, 아침 만약에 점심 먹을 때도 뭐 먹자면 뭐라? 맨날 뭐 먹으려고 오빠, 식당 사장님인가 내가 식당 사장님 내가 오빠는 나한테 맨날 그렇게 하거든. 아무거나 먹자고. 엄마 아무거나 이거 초밥 먹으러 가자고. 저 초밥 먹을래. 좋아하지. 전화 초밥 싫어한다. 전화 초밥 싫어해. 나는 아무거나 난니 그 알탕 먹고 싶어 알탕. 그런데 야속한 동생의 한마디. 밥해. 자기네는 그 냉동실에. 아, 나 진짜. 삼겹살 있다 집에서. 신식 남부를 하고 가더라. 삼겹살 있으니까 베리베리 타이어야. 움직인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. 오빠는 일 때문에라도 돌아다니잖아. 나는 맨날 마라도밖에 안 가네. 오죽해지면 사람들이 경말로 가냐. 너는 마라도 하고 짜장면밖에 몰라. 모르지? 맞잖아. 나도 한 번은 밥하기 싫고 밥 먹으러 가였다고 할 때도 있지. 집에 가자고 할 때마다 그딴 식으로 이딴 식이냐고. 아, 일정만 해라고. 그럼 지금 자기네가 밥을 하든가. 그럼 나 뭐 좋아. 그럼 나 뭐 안 먹으러 가면 되지. 밥해 그럼.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되지. 밥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말든가. 뭐해? 너 내려가 그럼 애들 데려. 나 그냥 혼자 집에 나를 끌어오고 괜히 올라와. 중간에서 괜히 명종 씨만 난처해졌다. 가자 일라나. 오랜만에 왔는데. 어? 엄마 일어나라.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. 처음부터 내가 먹으러 가자고 하면.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했잖아.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래. 그 아무거나 얘기하니까 싫다며 또. 알았다 가자. 계속 알았다. 어디 뭐 먹냐. 알았다 가게 밥 먹으러. 가긴 가는지 괜히 와. 그냥 아 맨 누군지 같지. 누가 괜히 또 안 가면 또 누나랑 미연이랑 같이 더 쌉잖아. 가 가게. 그래도 이럴 땐 얼른 표정 바꾸는 게 상책인 걸 잘 아는 재현 씨. 바로 따라 나선다. 입씨름 끝에 겨우 정한 식당으로 첫째 여동생 매연 씨 부부를 불렀다. 아까까지 속이 편치 않던 명종 씨가 이제야 얼굴이 환해진다. 다른 건 몰라도 형제 간 우애만큼은 자신 있다는 재현 씨. 한 잔 먹으면 끝장 봐야 되니까. 한 잔 먹어. 자, 받아라. 남달리 지내온 어린 시절이 있어서다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마라도 들어가며 저희만 살았거든요. 좀. 모자. 이렇게 하는 명들도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야. 사이도 잘 지냈네. 왜? 처음 힘들면 참 기대라. 명들한테 기대고. 누나한테 못할 얘기 명들한테 하고. 명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는 뭐 항상 고맙죠.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너한테 충실을 하라고. 그렇다고 막 독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모습 있잖아. 왜 그런 모습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야. 너가 노력하는 모습에 나는 힘을 얻고. 참 상황은 정말 안 좋지만 지금도 즐겁잖아 우리. 말 한마디도 동생에게 힘을 주고 싶은 큰 누나다. 늦은 시간.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걷던 재현 씨. 저 우리 여기서 얘기 좀 하다 가게. 응. 민나빠 균혁이 데리고 먼저 가.
영종이랑 나랑 갈 테니까 먼저. 응? 윤영아.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명종 씨가 어렵게 발걸음을 뗀다. 앉아. 여기 앉아. 알았어, 넌 왕이니까. 아니, 안 다쳤으면 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누나 내 매형네 이렇게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에 그냥 내 자신에 대한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화나고. 누나에게서 받은 게 많았던 만큼 되돌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무치는 것이다. 나 때문에 이런 일이. 너 때문에 아니 진짜. 아빠가 걸린 병도 네가 닥친 사고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. 이거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. 당장 내가 내일 닥칠 일일지도 모르고.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.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들려줬던 작은 위로였다. 어떤 때는 화도 많이 나고 울고 싶은 걸 참을 때는 진짜 많고 울고 싶은 거를 진짜 너무 울고 싶은데 그거를 어떨 때는 웃는 걸로 대신할 때가 있어. 근데 그럴 때가 더 많아. 살다 보니까. 나는 너무너무 너네한테 못해주고 그게 너무너무 정말 싫어서 진짜 일을 악물고 살려고 하는데 많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밝게 생각을 하려고 항상 즐겁게 살려고 힘들다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닷바람처럼 드세고 강한 큰 누나인 줄 알았는데 울고 싶어도 웃고 죽도록 애쓰고도 미안해하는 누나의 쌓인 슬픔이 그대로 전해온다. 아까도 밥 먹으면서 다리를 내 쪽으로 쭉 뻗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다리 뻗고 싶어 해가지고 발을 내 쪽으로 쭉 뻗으니까 다리 뻗고 싶어 해가지고 만졌는데 아니 누나 나 구부리고 싶어. 반대로 되는 거예요. 제가 자기는 다리를 구부리고 싶은데 우리 내 쪽으로 쭉 뻗은 거예요. 그때 솔직히 울컥했거든요. 근데 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울면 자기는 더 속상하고 그래서 근데 진짜 무거워. 살 빼.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디고 어렵게 내딛더라도 좋다. 서로를 꼭 붙들면서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언제든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물때 좋은 마라도의 가을날 오늘도 어김없이 마라도를 찾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선착장 계단을 가득 메웠다. 바쁜 틈에 가게를 잠시 맡겨두고 재현 씨는 오늘도 해녀 수업을 위해 어른들과 물질에 나서는데 이거 뒤에 건 어떤 돌라매? 뒤는 어떤 집어넣매? 놈이 올려줘서 마라도에서 평생을 사신 재현 씨의 친할머니 여든을 넘기기 전까지 바다에 들어갔을 정도로 정정하시다. 됐다. 친할머니와 고모, 엄마에다 이제는 재현 씨까지 이만하면 해녀의 산실이다. 머리 영 막 가막 막 말아그네. 우리 탑수수기 쫙 찢어 봐. 할머니 이것도 찢어지. 할머니 이거 저녁에랑 이거 붙여줘. 아이고 그 사옷을 찢어나던자. 뭐. 이거 찢어 붙여줘.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은 옷에. 몇 번 입은 거? 뭐. 그래도 나 1년 입은 건 많은 하다. 네. 에이그. 마 이거 좀 가라. 이거 마마 쑥. 물질하러 가는 소녀를 살뜰히 챙겨주시는 할머니. 이거 땅마당 펼쳐볼래? 예.
예.